마크린 등 적통 서열의 여성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다. 정조는 어머니를 배려해 특별히 이 저기를 입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적용할 색깔이 없는 것이 문제였다. 해경궁의 복색을 천청색으로 정하라! 천청색은 당시 조선 궁궐에선 흔치 않은 색이었다. 청청색은 이제 이 파란색 그냥 입는 게 아니고 검정을 덮어서 은은하게 새어 나오죠, 지금 색깔이. 이거는 중국의 황태후가 가장 그 대우를 받고 높이 평가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입었던 색을 우리도 자기 어머니한테 한번 입히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이 밤하늘의 색이라 그래요, 청천색. 정조는 해경궁에게 황태후와 같은 색깔을 지정하여 궁궐 최고의 어른으로 대우한 것이다. 선왕은 지극히 효에 힘쓰시는 성품이었다. 근년에는 효도가 더욱 지극하여 날로 못 미칠 듯이 나를 섬겼다. 아들의 효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당시 주로 왕실 여성들의 거처였던 창경궁. 정조는 이곳 한켠에 새로이 건물을 지었다. 자경전, 해경궁 홍씨의 거처였다. 이곳은 정조가 어머니 해경궁 씨를 위해 자경전을 지어드렸던 터입니다. 정조는 즉위한 이듬해인 1777년 8월에 이곳에 자경전을 건립한 후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게 됩니다. 정조는 어머니의 새 거처에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길 바란다는 뜻에 자경이란 이름을 붙이고 아침 저녁으로 해경궁을 모셨다. 해경궁에게 아들은 삶의 전부였다. 선왕이 아니면 내게 어찌 오늘날이 있으며 내가 없었다면 선왕이 어찌 목숨을 보전하셨겠는가. 우리 모자 두 사람이 근심하며 서로 의지하였다. 모자는 서로에게 세상에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였다. 해경궁이 아프기라도 하면 아들은 더욱 극진했다. 직접 의서를 집필할 정도로 의학의 조예가 깊었던 정조. 그는 어머니를 직접 치료했다. 어머니의 고통은 아들에게 말로 표현 못할 정도로 초조하고 절박한 일이었다. 선왕은 침수를 배한 채 의대도 끌르지 않고 손수 당약을 올리고 고약을 붙였다. 옆 사람에게조차 이 일을 맡기지 않으셨다. 비록 모자 사이였지만 내 감격한 마음을 어찌 다 측량하겠는가. 남편에게서도 받아보지 못한 사랑이었다. 이 시절 해경궁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어머니였다. 임금의 몸으로 살아있는 어미 봉양을 극진히 하니 내 또한 무슨 여한이 있겠는가. 정조의 즉위와 함께 해경궁의 인생에도 봄이 찾아오는 듯했다. 그러나 그 즈음 전국은 폭풍 전야였다. 비극은 이곳 안국동에서 시작됐다. 안국동은 바로 해경궁 홍씨의 아버지 풍산홍 씨의 홍봉안이 살던 곳입니다. 아, 이 일대에서요? 예, 이 일대는 바로 북촌이라고 해서 그 당시 노론계 정치 집단들이 많이 모여 살던 곳이기도 하죠. 해경궁 홍씨를 중심으로 하는 풍산홍 씨의 예척세력하고 그의 시어머니에 대한 정순왕후 김씨의 예척세력들이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서로 갈등관계를 가지면서 정치를 했던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해경궁은 임금의 어머니이자 한 가문의 딸이었다. 그 어느 하나도 부정할 수 없는 이중의 정체성은 평생 그녀에게 눈물이 되었다. 정조가 즉위한 지 17일 후 한 통의 상소가 올라왔다. 한 원로 대신의 탄핵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그 대상은 홍봉한. 그는 해경궁 홍씨의 친정 아버지이자 정조의 외할아버지였다. 홍봉한은 이모화변 당시 영조에게 뒤주를 제공해 사도세자를 죽게 했단 혐의를 받고 있었다. 뒤주를 뭐 갖다 줬느냐? 이것은 문헌상으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홍봉한이 그 당시 영의정인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과 어떤 그 이런 국청과 같은 중요한 사항을 가장 정확한 정보와 또 발언할 수 있는 위치였었는데 그때 영조에게 사도세자를 죽이지 말라는 그런 그 목숨을 건 발언을 하지 않았던 것. 이게 이제 가장 홍봉한의 책임으로. 아들이 왕이 되자 아버지가 역적이 된 상황. 해경궁에게 아버지는 각별한 존재였다. 나는 일찍 부모스라를 떠나 있다가 중도의 어머니를 여의고 어머니의 정을 겸하여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 아버지께서는 내 운명과 재수가 서러워 아픈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자신의 힘이 미치는 일은 내 뜻을 받들어 힘쓰셨다. 해경궁은 분하고 억울했다. 그녀는 아버지를 역적으로 본 세상을 향해 문을 닫았다. 내가 생각하니 죄인의 자식이 예사롭게 행동하는 것이 염치와 인사가 다 망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지게문을 닫고 밖에 나가지 않았다. 아버지와 생사화복을 같이 하려고 지게문 밖을 나간 적이 없었다. 정조는 고민에 빠졌다. 세손 시절 집권노로는 집요하게 그를 공격했고 그 중심에 외가가 있었다. 공공께서는 노론이니 소론이니 알 필요가 없으며 이조판서와 병조판서에 대해 또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조정의 일에 관해서 또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삼불필지, 세손은 왕이 될 수 없다는 대담한 주장을 노골적으로 편 사람은 홍인한, 정조의 작은 외조부였다. 왕이 된 정조에게 외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었다. 아들과 친정 사이에서 해경궁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가슴앓이를 하며 그 어떤 음식도 입에 댈 수 없었다. 대전이 오셨을 때에는 머리를 들었는데 주상이 어찌 내가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자 하였겠는가. 주상이 매번 나를 대하시면 불안하고 몹시 근심해 하시기에 내가 주상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얼굴빛을 좋게 하였다.